안녕하세요. 믿는TV의 미나, 유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빠가 다니는 연풍과 석포마을을 쭉 한 바퀴 돌아볼 거예요. 그럼 렛츠 고! 동화면 최북단에 위치한 석포면은 동으로는 삼척시와 북으로는 태백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면 전체가 깊은 산림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른답니다. 우리 아빠 회사 영풍은 1949년 설립해 종합 비철금속 제련 기업으로서 기술 개발을 주도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해온 아주 멋진 회사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아연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2021년 세계 제련업계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이 공존하는 회사와 우리 마을이 될 거래요. 1983년 석포면으로 승격하여 현재 약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7개의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청옥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천연기물 74호인 열목어 서식지는 깨끗한 석포를 대포하는 자연의 복구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며 열목어 외에도 석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우리 아빠 회사 영풍은 지역사회와 그리고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마을 목욕탕을 무료로 운영해요. 커다란 탕 안에서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매년 연탄 봉사와 하천 정화 활동도 펼치고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면 친구들이 모두 모여요.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이에요. 최고 최고! 이곳 메밀밭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어요. 높은 고지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오렌지, 채소와 감자, 약초 등 전국에 인기리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청정 자연의 석포마을 민윤TV 앞 둘러보니 어떠셨어요? 승부역 강길은 이야기가 있는 10대 탐방로 중 하나입니다. 한국관광의 아름다운 장소의 분천 산타마을에서 출발하여 양원역과 석포면, 승부역을 거치는 트레킹으로는 봉화의 대표적인 힐링 경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낙동강변의 절경을 감상하면서 가족과 친구 간의 추억과 낭만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얘들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트레킹 가자고 쪼르자!